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냥 십계명을 좀 뭐 한 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십계명의 서론 부분에 가지고 서론 부분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자녀로서 또 그 집의 가훈도 있잖아요. 가훈. 가훈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어떤 가훈은 그렇다네요. 주는 대로 먹자. 뭐 여자의 말을 잘 듣자. 뭐 그런 가훈이 좀 가볍긴 가벼운데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강령이고 율법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무겁게 지켜집니까? 또 지켜야 되나? 지키다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십계명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런 응답들이구나라기보다는 무겁다, 차갑다, 올가매는 것 같다, 못 지키면 벌 받는 것 같다. 이게 잘못된 인지 왜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함정입니다. 십계명을 모르고 십계명을 안 지키면 복음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내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어떤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방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같은 게 적어도 이렇게 뭐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보험 약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있잖아요. 그것이 옳가매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켜야 안전하다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하나님 사랑,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윤리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 대립관계가 아니거든요. 십계명, 율법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의 가훈은 그 집의 가훈으로서 저는 가훈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선교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전도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영적 유산 남기게 해주세요. 이거 평생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거든요. 출애굽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십계명은 이걸 지킴으로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 차가 있어야 뭐 교통 뭐 법규를 지키는 거지. 차도 없는데 무슨 그걸 굳이 그건 학문이지. 이론이죠.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이 탈락되거나 이거 못 지킨다고 구원 못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통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이제 뭐다 성인이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엄마가 뭐 이렇게 써붙여놔야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공부를 이렇게 해라. 그게 뭐 걔를 옭아매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너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분명한 것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항목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식겸이라는 단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 체질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일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인데 그것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도로 차가 도로로 가야지 잘못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되죠. 교통법 지켜야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새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 당연한 거지. 다른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습니다.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사랑,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걸 가지고 뭐 새롭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은 홍해 건넌 이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함께 하겠다라는 가족의 개념으로 준 것이지 엄벌을 하게 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출애굽기 12장 13절이라든가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 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장자로 죽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모세 오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아니, 행복을 위해서 준 거지.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아니, 남편들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 두면 됩니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저 혼자 얘기하는 건데. 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게둘게 어디 있어요? 그 마귀지.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는 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여. 저는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왕권, 만유의 통치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역대상 20장 부와 기와 높고 낮고 천한 만유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체질과 무능을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왕권을 왕 같은 세상이라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아니, 이 진짜 집착하는 어머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편협된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든 지킬 항목을 줘가지고 애를 옭아매잖아요. 근데 애를 아주 강박관념에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보험자, 우리 애들 잘할 때요, 뭐 사달라 그럴 때는, 가자든 뭐 용돈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 항상 주니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지킬 항목들은 사랑하니까 준 거지. 근데 정말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엄마는 그 옭아매잖아요. 그래서 애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이 십계명이 그런 거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430년 동안 재와 저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면 특별히 전에 10년 20년 전에 보면 안상홍 같은 게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을 지키 왜 지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거든요.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내 후대들이 묵건을 또이 절기를 지키라 이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그날을 기념하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기념합니까? 매주 기념하잖아요. 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유월절을 안 지키거든요. 보고만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율례 항목들이 그래서 십계명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라.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다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이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규모 있는 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않고 우상 두지 않고 그리고 정말 거짓 탐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게 다 지켰는데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부자 청년이 이래 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옳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게 예수님 말은 내 온전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자 청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다 팔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으라는 거거든요. 네게 있었을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지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귀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거짓 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아 저거 참 좋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나쁜 더 쓰임 받네. 그것도 탐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면 저 물건 좋네.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라. 근데 이걸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게 있는 욕심, 내게 있는 어떤 비교식,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복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있어서 안 되는구나. 복음 치료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렇지. 나는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지.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되겠지. 하나님 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 잘못됐어.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단들이요. 그래서 인지왜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십계명의 선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무겁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도 했어 안 했어 지켜서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죠. 율례라는 거죠. 왜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본 들으면 내가 이 복음체질 아니구나. 당연한 거죠. 그럼 복음체질 되도록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그리고 또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지 네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쉬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육계명 같은 경우도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미움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 남편이 싫어. 저 권사님 싫어. 그럼 여러분 심연 천국 됩니까? 저 목사님 싫어. 저 친구 만나면 지금 짜증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심연 천국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칼을 찌르는 거잖아요. 막 분노가. 그럼 여러분 그런 미움, 이 살인하지 말라. 그 미움 자체가 살인인데 그거 있으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냐고.
여러분 자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고 있는 이 미움의 칼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칼을 갈고 있는데 이게 좋냐고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분노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쉬워.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안전장치라는 거죠. 쉽게 말해 안전장치.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네가 힘드니까 네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얼마만큼 네가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윤령을 준 거지 어떤 선행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쉽죠?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는 게 힘듭니까? 레일로 가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당연히 탈선하면 못 가지. 기차 레일로 가는 것이 행복한 거지. 아니, 물고기에 물이 불편해요? 행복하지. 아니, 십계명이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거지. 그게 힘든 거예요? 못 지키면, 아, 그러면 믿음으로 지키도록 기도하면 되지. 제가 말이 좀 어렵나요? 아, 기차가 기차 레일로 가는 게 행복하지. 뭐, 비행기 비행 항로 가는 게 행복하지. 십계명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준 건데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지켜줄 부분들이지. 분명히 바울은 그 의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그것이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새는 한국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자유해라. 참 기쁨 참 평안이 그 십계명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뭐한장한간 이렇게 일계명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에게 구원의 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있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의외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얘기가 많아요, 말들이. 그래서 아,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인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또 우리가 방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율례 강령을 지키는 복음 가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